저기 사담 유원지입니다. 여기가 저 안쪽으로 사담 마을이 있고 수심이 깊은 곳이고 이쪽은 아 끝내줍니다 이거. 오늘은 사담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는 사담 계곡 치셔도 되고 사담 계곡 유원지라고 치셔도 되는데 저는 사담 계곡 유원지라고 쳤습니다. 사담 계곡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에 물가 다리가 있네요.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잠깐만 여기 차량을 세우고 오른쪽에 보면은 계곡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면 공김사라는 사찰이 나오고요. 바로 여기 앞이 사당동천 마을입니다. 200m만 올라가면은 여기 사담 다리가 있네요. 이게 바로 사담 동천 마을 입구의 다리가 있고요. 아, 다리 있는데 위에 바로 저기 보시면은 아, 물놀이 하는 거 보이시죠? 끝내주네요.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담 유원지 바로 앞인데요. 사담 자랑비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계곡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시면 사담 자랑비 앞쪽에 여기 있거든요. 요 이쪽에 전부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텐트가 차있는데 여기서 지금 안전요원이 물놀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사담 유원지 공림사가 저 위에 있네요. 여기 공용 화장실 남녀 있고요. 여기 신월천이네요. 아,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 물놀이하고 놀러 그러면 건너편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전망대.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여기 내려갈 수가 있고 여기 저 다리 이제 아까 봤던 데고 아주 좋네요. 물놀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깊이가 한 2m 50 정도 된다고 그러네. 저 물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 위로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깊은 데가 여기가 2m 50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놀러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저 평상에서 노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기 물고기도 있어.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네 이쪽은 너무 깊어 가지고 아마 저기에 안전 펜스를 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접근 금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네요. 저 수심이 2m 50 정도 되나 봐요. 저 굉장히 넓어요. 사람들이 막 물놀이 하던 거 지금 이제 하다가 나갔네요. 저 아래쪽에 저쪽은 수심이 조금 낮고 저기 사담 유원지입니다. 여기가 저 안쪽으로 사담 마을이 있고 수심이 깊은 곳이고 이쪽은 아 끝내줍니다. 이거 여기 이제 접근 금지 요 아래까지는 괜찮으니까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하고 저쪽에서 평상을 얻어 가지고 노시면서 물놀이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와, 뭔 고기 피라미드들이야. 엄청나게 많다야. 거의 키 한 질 정도 돼요, 저기가. 아, 그렇게는 많지 않네. 요리 와야 저 깊은가 보다. 여기 사담 계곡이고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현재 저기 그렇게 깊지는 않네요. 뭐 허리 정도까지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이쪽 사담 마을 쪽으로 건너왔고요. 사담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담교, 사담교를 건너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별로 물이 많지 않고 저 위에 이야기합니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게 사담교고 여기에 이제 물을 막아놨고요. 여기 굉장히 넓어요. 딱 여기인데 저기 물놀이 하고 있는데 저기까지만 이제 갈 수 있고 그 앞에 위에 라인이 있는 데는 그 위쪽으로는 깊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팽상이 있는 데서 쭉 오면은 이제 물놀이 하는 데고 요 위로는 못 올라가나 봐요. 여기 큰 나무가 있고 여기 수심이 굉장히 깊네요. 여기 저 위에 있고 물이 막 여기서 나와요. 저 위 이제 계곡은 이어지고 있고 물은 그런데 그렇게 막지는 않네요. 여기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물이 쭉 저 위에서 받쳐 가지고 여기 폭포를 이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물을 보태네. 자 이렇게 가지고 여기 이제 수영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는 저 속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계곡에서 오는 물을 이렇게 아마 물길을 돌려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사담 계곡의 상부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네. 멋집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영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바로 팽상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노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질만한 물가라고 팽상 대여를 해줍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 사담 계곡이 있기 때문에 질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는 데서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사담 계곡을 쭉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담교 하부에요. 그런데 이쪽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 물이 이제 위에 많으니까 가고 여긴 바위가 있고 오리가 저기에 논일고 있어요. 아, 이 부근에 어디 사담동천이라고 송시열 선생이 적어놓은 글자가 있다는데 보이질 않네요. 네, 사담동천 마을이고 사담계곡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쪽은 적어요 물이. 여기에 뭔 글자가 적혀 있네요. 이것인가 봅니다. 바로 이거네요. 여기에 송시열 선생님이 적어놓은 사담동천이란 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송시열 선생께서 직접 쓰셨다는 사담동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담동천 저 글자입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고요. 거기에 글자를 새겼고 색을 좀 연 것 같아요. 그리고 바위가 사실은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바위가 큽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저기도 떨어졌고 엄청나게 크네요. 송시열 선생께서 사담동천이라고 새겨놓은 글자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바위에 있습니다. 근데 바위가 여기 도로인데요.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나무들이 위에 행성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다 잘려 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단에 여기 보시면은 사담동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 엄청나게 큽니다. 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담동천.